네, 2차 전지 얘기가 오늘도 또 안 나올 수가 없겠고요. 예. 한동안은 그래도 많이 눌렸던 성장주들이 이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양극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 달려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데를 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크게 뭐 요약을 해보자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에 호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현대차에서 이미 이제 뭐 방안 일정에 맞춰가지고 조지아주의 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 주에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7조 원대 예. 뭐 규모 공급 계약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사실 테슬라는 조금 약세예요. 테슬라는 좀 약세지만 루시느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흐름 자체가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수혜가 조금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뭘 고르는지가 문제인 거죠. 셀업 체리를 고를 거냐, 아니면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액, 뭐 분리막, 이 중에 뭘 고를 거냐가 사실은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음극재 쪽에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음극재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 양극재는 사실은 조금 부담 되는 수준까지 이미 회복을 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음극재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캐파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운전하시죠? 그렇죠. 네, 전기차 타세요? 아니요. 왜요? 타보긴 했습니다. 아, 타보긴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좀 고려되는 게 인프라가 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구축이 되어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고요. 물론 많이 맞아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인 것 같아요. 지방을 갔다 오는데 충전소를 몇 번을 들려야 되나? 주유소 찾기도 가끔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서 이미 대기 시간이 30분에서 저 혼자 충전해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도 전기차를 살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관련이 되는 게 음극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미 투자나 개발 같은 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음극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벤츠 G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예. CATL의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장착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기존에는 사실은 흑연 음극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 에너지 밀도가 20에서 40%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충전 속도가 절반으로 네. 줄어든다라고요. 그러면 정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량도 크고 충전 시간도 줄어드는 거에 당연히 뭐 이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양극재가 40% 정도 되고요. 음극재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분리막이랑 전액보다는 사실은 음극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극재 부각이 좀 시작됐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뭐 나노 신소재나 뭐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네. 뭐 한솔 케미칼 뭐 들어가면 맞아요.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흐름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흐름들은 사실은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을 했습니다. 예. 19년도에 양산을 해서 뭐 현재는 뭐 5%, 6%대를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뭐 최대 1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놓고 자신감을 드러내고는 있어요. 우리는 이미 뭐 다 준비는 됐다. 양산만 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판매하는 배터리가 젠5를 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 7%대 실리콘 음극재를 이미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부터 나오는 신차들한테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그전부터 계속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년부터 뭐 1,000톤, 그다음에 2030년까지 1만 톤 정도는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흐름 자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자면 이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또 최선호주를 또 가려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실적이 좀 잘 따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느 쪽을 좀 보세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를 대부분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양극재랑 음극재를 둘 다 하거든요.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양극재를 갈 때도 그렇게 많이 못 가고요. 음극재가 갈 때도, 네, 음극재가 갈 때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음극재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캐파 자체가 많이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저는 가장 좋지 않겠나
않겠나 싶습니다. 대주전자재료요.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장에서 이제 흐름들을 좀 같이 지켜보면서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못 올랐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최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네. 최근에 외국인 거의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부담이 되실 건데 저는 오늘장까지는 다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음극재뿐만 때문에 제가 대주전자재료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MLCC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전극 페이스트라는 거예요. 예. MLCC를 만들려면 이 페이스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페이스트를 거의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53% 정도, 실리콘 음극재가 14% 정도인데 MLCC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5G 안테나나 기지국 이런 흐름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다음에 전기차에도 MLCC가 들어갑니다. 예. 네, 그래서 삼성전기 MLCC를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데 MLCC 사업부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대주전자재료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 매출이 다른 거에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성장성이 뒷받침이 돼야지 주가가 조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미 현재 그 포르쉐의 타이칸이라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5%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 8%대, 그다음에 10% 넘는 것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연간 생산 능력이 이미 올해까지 기준으로 3,000톤입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1,000톤 얘기하잖아요. 이미 3배 정도는 양산을 하고 있고 26년까지 2만 톤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좋은 흐름들이 얼티엄 셀즈라고 LG엔솔이랑 GM의 조인트 벤처가 1, 2 공장은 이미 이제 건설이 돼서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3 공장 추가 얘기까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혼다 향으로도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두 개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캐파는 2만 톤에서 충분히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가격대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부담된다라고 하면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반대로 손절 라인을 제가 한 9만 5천 원 정도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정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오늘장 끝나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조정이 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제 1차, 2차 목표가를 조금 나눠서 1차 네.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정도 보시고요. 네. 2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한 13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10만 원 선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5천 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는 의견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